얼마 전 래퍼 라이머와 이혼을 발표한 방송인 겸 통역가 안현모가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생일을 맞은 근황을 공개해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2일 방송인 겸 통역가 안현모는 자신의 SNS에 생일을 기념해 찍은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안현모는 사진과 함께 비록 장난을 한 개도 못 치고 지나가 아쉬웠지만 생일 끝자락마다 찾아오는 만우절의 참뜻을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이어 거짓말같이 때론 거짓말로 적으라고 속상하고 슬프고 우울하다가도 거짓말같이 놀랍고 기쁘고 신기하고 행복한 일들로 웃으며 잊혀지는 우리의 매일이 만우절이었군요. 만우절 같은 하루하루가 아직 끝나지 않고 살아가지매 그야말로 거짓말 같은 축복 앞에 감사 말고 뭐가 남을 수 있을까요? 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사진 속 안현모는 생일 케이크 초를 불기 전에 소원을 빌고 있는 모습인데 생일을 맞은 모습이 행복해 보입니다. 한편 안현모는 가수 겸 프로듀서 라이머와 지난 2017년 결혼했으나 최근 성격 차이로 이혼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4년 1월 10일 TV조선 아빠하고 나하고에 출연한 안현모는 자신의 이혼 소식을 접한 아버지로부터 행복하게 살아야 해, 아빠가 있으니까 라는 말을 들었다며 많이 울었지만 덕분에 그때부터 두려움이 사라졌다 고 밝혀 많은 이들에게 뭉클함을 안겼습니다. 이날 MC 전현무가 아빠한테 어떤 딸이에요? 라고 묻자 안현모는 항상 좋은 소식만 전하고 기쁨을 드리는 딸이라고 생각했었다 라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도 크게 실망을 끼쳐드린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큰 일을 겪으면서 너무 실망하시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이 됐다 라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안현모는 이혼 소식을 전했을 때 자신의 아버지가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100살까지 살 건데 행복해야 돼 라고 하셨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어 안현모 아버지가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이 공개되자 다른 출연자들은 물론 스태프들까지 눈물을 쏟으며 스튜디오는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안현모는 라이머와 과거 결혼 이후에도 함께 활발한 방송 활동을 이어가며 커다란 화제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1983년생으로 올해 나이 41세인 안현모는 대원외고, 서울대 언어학과, 한국외국어대 통번역대학원 국제회의통역 석사를 졸업했습니다. 과거 케이블 TV SBS CNBC와 SBS에서 기자 및 앵커로 활약하며 얼굴을 알린 후 현재는 프리랜서로 활동 중이며 통역사 겸 방송인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안현모와 라이머 이혼 당시 일각에서는 이혼은 이미 예견된 결말이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동상이몽, 이분화, 구리들의 차차차 등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서로 다른 생활 패턴과 생각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먼저 지난 2019년 방송돼 동상이몽 2분에서 두 사람은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안현모는 딩크족으로 애 없이 재미있게 사는 건 어떠냐 며 요즘 딩크족 많다, 아이를 왜 낳으려는 것이냐, 오빠는 밤 11시 12시에 게임을 하고 난 공부하고 편안하지 않냐, 그렇게 살면 되게 편하지 않겠냐 고 라이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라이머는 나를 닮은 아이가 초롱초롱 보면서 시끄럽고 귀찮게 굴더라도 함께 있고 싶을 것 같다, 아이가 생기면 잘할 거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2023년 방송된 부리들의 차차차에서는 안현모가 골프, 낚시 등으로 집을 자주 비우는 라이머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안현모는 만약 죽는다면 상대방이 재혼해도 괜찮을까? 라는 질문에 완전 예스, 오빠가 원하는 삶을 같이 살아줄 여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는 다소 충격적인 대답을 내놓기도 해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안현모와 라이머 측에 따르면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 과정에서 서로를 비방하지 않는다 는 별도의 약속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해 9월 방송된 TVN 부리들의 차차차에서는 라이머와 안현모는 식습관, 생활 패턴 등이 서로 달라 갈등을 빚는 모습이 공개됐었는데 당시 방송에서 라이머는 아침부터 대구탕을 끓여 먹는 등 식사를 중요시했지만 안현모는 간단히 쉐이크로 식사를 대신했습니다.
두 사람은 식습관 차이로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했는데요. 또한 라이머는 3에서 4일간 제대로 자지 못해 눈이 아프다는 안현모에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관심 없는 이야기는 건성으로 들어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다.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한다. 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라이머는 아픈 안현모에게 건강검진 예약, 소속 가수 회식 장소 예약, 항공 마일리지 적립, 세금 납부 등 심부름을 시켰고 이에 안현모는 일과를 챙겨주는 건 물론이고 은행 업무, 병원 업무, 본인 가족 업무도 다 제가 한다. 비서다. 라며 울분을 터뜨렸죠. 라이머는 이에 아내가 직접 하는 걸 좋아한다. 고 설명했지만 안현모는 좋아서 하는 게 아니다. 안 챙겨주면 안 되니까 하는 것. 이라고 반박했는데요. 또한 안현모는 지난 2월 출연한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서도 라이머와의 성격차를 언급했습니다. 당시 MC 김구라는 성격 차이 때문에 많이 부딪히겠다 라고 했고 이에 안현모는 부딪히지 않으려 최대한 노력한다 고 답했는데요. 안현모는 라이머와 경제관념 차이가 있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안현모는 남편이 의외로 경제관념이 없다 며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무조건 좋은 집에 가고 싶어 한다 고 말했죠. 이어 남편이 2014년에 올라온 블로그 글을 보고 집이 저렴하다고 마음에 든다고 하더라 며 정말 한숨이 나왔다. 그때 정말 힘들었다 고 씁쓸해했습니다. 이어 그는 세상에 나쁜 남자는 없다고 한다. 그냥 라이머가 저랑 안 맞는 것 이라고 말했는데요. 라이머는 1996년 래퍼로 데뷔해 현재 브랜 뉴뮤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4일 안현모는 자신의 채널을 통해 어떤 분이 실수로 샵사인 스모킹걸 잘 보고 있다고 하셔서 순간 상상해보니 샵사인 스모킹걸도 굉장히 다르게 재미있을 것 같았지만 제가 하고 있는 건 샵사인 스모킹건입니다. 라는 글과 함께 근황을 담은 인증사진을 한 장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사진 속에는 안현모가 스튜디오에서 녹화를 하던 중 인증샷을 찍으며 팬들에게 근황을 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단아한 원피스를 입은 안현모의 청순한 비주얼이 보는 이의 감탄사를 절로 자아냅니다. 안현모는 에스팀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알리며 활동에 박차를 가할 예정으로 에스팀은 안현모의 건강한 라이프스타일과 지성을 지닌 방송인으로서의 새로운 도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안현모는 에스팀에 합류하여 대중예술 전반의 경험과 전문성을 발휘하고자 한다고 소감을 전했고 그는 KBS ETV 스모킹건 시즌 2 진행을 맡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으며 에스팀 엔터테인먼트는 패션, 뷰티, 라이프스타일 등의 분야에서 주목받는 아티스트들을 영입하고 있는 소속사입니다. 지난해에는 특히 가족 예능에 함께 출연한 스타들의 잇따른 이혼 소식이 알려져 부부 예능의 저주를 되새기게 했는데요. SBS 동상이몽 2분, TVN 불의들의 차차차에 동반 출연하며 내정과 갈등을 공개했던 라이머 안현모 부부의 결혼 6년 만에 전한 이혼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이들은 2022년 11월 불의들의 차차차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현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이혼 소식을 알려 충격을 더했는데요. 이혼 소식이 알려진 이후 안현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혼이 첫 실패였다. 남들이 볼 때는 정말 곡절 없이 잘 살아와서 이혼이 처음으로 약점이 된 것 이라며 결혼할 때도 좋은 것만 생각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주변에서 잘 사는 사람들만 봤으니까 결혼이라는 중대한 일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성급하게 결심했을까 싶다. 지금 생각해도 내가 철이 없었구나, 뭘 몰랐구나 싶다. 라고 이혼 후 심경을 솔직하게 밝히기도 했죠. 라이머 역시 유튜브 채널 짐종국에 출연해 저는 아픔은 아픔으로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하체를 한번 하겠다. 라면서도 운동 중 왜 이렇게 힘든가 했는데 나 아직 마음이 힘든가 보다. 나 아직 힘들어. 마음의 재활이 덜 됐다. 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